내 목소리로 TTS를 실행하거나 더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선구자 고수분들의 자료를 발견했던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설명 그대로 설치하고 실행해도 TTS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미믹 레코딩 스튜디오는 물론 콜앱 노트북 파일도 다양한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내 목소리로 텍스트를 읽는 TTS에 성공했던 방법을 자세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믹 레코딩 스튜디오 에러를 해결한 분의 블로그에서 런즈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에 압축을 풉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더보기에 표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폴더 이름을 미믹 레코딩 스튜디오로 변경하였습니다. 루트 폴더에 런 서버 배치 파일이 있는데 수정은 필요 없으니 더블 클릭하여 바로 실행합니다. 이때 표시되는 주소를 복사하여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붙여 넣으면 미믹 스튜디오가 실행됩니다. 이름 입력칸에 아무 글자나 넣고 레코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이크 사용을 허가한 후 버튼 사용 설명을 읽고 확인합니다. Continue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이 보이면서 녹음 과정이 시작됩니다. 몇 번 읽고 말하는 연습을 해본 후에 스페이스바를 눌러 녹음하고 Escape 버튼으로 정지한 다음 Review 버튼으로 들어보고 수정이 필요하면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녹음하고 들어봅니다. 녹음이 만족스러우면 Next 버튼을 눌러서 다음 자막으로 이동하거나 S키를 눌러 스킵할 수도 있습니다. 소음이 차단된 조용한 곳에서 최상의 발음과 목소리로 최대 약 3,900개, 적어도 100개 이상의 문장을 녹음해야 하는데 제대로 완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음이 완료되면 오디오 파일즈 폴더에 웨이브 파일이 포함된 새로운 폴더가 생성되는데 폴더 이름은 메타데이터 파일 이름의 앞부분과 동일합니다. 메타데이터 파일을 열어보면 웨이브 파일 이름과 자막 텍스트 그리고 자막의 글자 수가 파이프 기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편리한 프로그램으로 녹음한 뒤 웨이브 파일로 저장하고 메타데이터 파일만 만들면 굳이 미믹 스튜디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한번 해보았는데 글자 수 정보는 생략해도 되었습니다. 녹음이 완료되면 run ljs 컨버터 배치 파일을 이용하여 새롭게 생성된 녹음 폴더를 파일리스트라는 폴더로 변환해야 하는데 편집기를 이용해 변환할 폴더 이름을 추가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미 파일리스트 폴더가 있으면 에러가 발생하니 삭제하거나 옮긴 후 배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최종 변환된 파일리스트 폴더에는 웨이브 폴더와 4개의 파일이 생성되는데 폴더 전체를 파일리스트 zip 파일로 압축하여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합니다. 이제 더보기에 첨부된 글로우 TTS 콜앱 노트북 링크를 클릭하여 노트북을 엽니다. 저는 콜앱 유료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런타임 유형 확인 후 모두 실행을 클릭합니다. 다양한 에러로 중단되는 기존의 노트북을 최대한 실행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각 실행 코드 앞에 설명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드라이브 연결을 허가하고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사용하는 GPU를 확인합니다. 본인 계정에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합니다. 파이썬 등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콜앱 서버에 설치합니다. 초기에 실행되는 설치 코드에는 전혀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인데 파이썬과 눈바 버전, 블링커 에러 등 수많은 에러가 발생하는데 일부 코드 수정 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동일 코드를 두 번 실행하면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도 매우 궁금하니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은 댓글에 설명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코드는 왼쪽에 표시되는 녹색 화살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한 파일 리스트 압축 파일을 푸는 코드입니다. 사전 학습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코드입니다. 웨이브 파일의 경로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아 고생했던 코드입니다. 또한 오디오 파일의 확장자 웨이브가 반드시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라야 인식되니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에 사용되는 자막을 파일로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학습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텐서 보드입니다. TTS 학습의 필수 요소는 아니므로 불필요한 분들은 코드를 삭제하거나 주석 처리하여 실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드디어 실제 근로 TTS 학습 단계입니다. 주의할 점은 최초 학습 코드와 이후 학습할 때의 코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습부터는 이전에 생성된 모델에 이어서 학습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변수에 대한 오차를 분석하고 글로우 TTS 모델을 조금씩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이파이겐 학습을 위한 노트북 실행도 유사합니다. 여기에서도 에러 방지를 위해 필수 라이브러리 설치와 관련된 일부 코드는 연속해서 두 번 실행됩니다. 하이파이겐 학습과 관련된 코드 실행은 대부분 글로우 TTS와 동일한데 자막 파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역시 최초 학습과 그 이후의 학습 코드가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변수들의 오차를 줄이면서 학습이 진행되고 또 모델이 업데이트됩니다. 콜앱을 사용하는 간단한 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타임 메뉴에서 리소스 보기를 선택하면 현재 사용 중인 램 메모리와 디스크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중단하려면 역시 런타임 메뉴에서 런타임 연결해제 및 삭제를 클릭하면 콜앱 서버에 설치되었던 모든 파일이 삭제되고 연결도 종료됩니다. 학습 후 생성된 모델과 파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데이터 폴더에 두 모델의 폴더가 생성되어 있고 각각의 학습 폴더에 현재 기준의 베스트 모델과 JSON 파일, 스케일 스테이트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이파이겐 모델의 경우 숫자가 높은 체크포인트가 최신 모델입니다. 더보기 링크에서 TTS 서버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압축을 풀면 폴더 구조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모델 폴더 아래의 글로우 TTS 폴더에 구글 드라이브의 글로우 TTS 모델과 JSON 파일, 스케일 스테이트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JSON 파일을 편집기로 열어 스케일 스테이트 파일의 경로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저장합니다. 모델 폴더 아래의 하이파이겐 폴더에 구글 드라이브의 하이파이겐 모델과 JSON 파일, 스케일 스테이트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유사하게 JSON 파일의 스케일 스테이트 파일 경로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저장합니다. 이름이 같은 파일들은 혼동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니다. 이제 루트 폴더에서 런 서버 배치 파일을 편집기로 열고 각 모델과 JSON 파일의 경로를 맞게 수정하고 저장한 후에 더블클릭하여 실행합니다. 커맨드 창이 나타나지만 실행 완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영상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면 더보기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은 HTML 문서를 웹브라우저에서 오픈합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대량의 텍스트는 복사한 뒤에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의 플레이를 누르면 학습된 내 목소리로 음성이 재생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는 어떤 건가요? 하단의 점 3개를 눌러서 재생 속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는 어떤 건가요? 웨이브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에러 없이 멈추지 않고 실행되는 것에 집중하였고 반나절도 안 되는 짧은 학습 기간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생각입니다. 숨은 고수분들의 수정과 개선이 추가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선구자 고수분들의 자료를 모으고 수정해서 어떻게든 돌아가도록 만들어 본 내 목소리로 더빙하고 TTS를 실행했던 영상이었습니다. 끝으로 좋은 자료를 웹에 공유해 주신 선구자 고수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